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의 남편 폴 펠로시 습격 사건, 이게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가, 그 내러티브, 그 이야기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면요. 펠로시 남편 폭행한 이 남성은 백인 우월주의자다. 펠로시 의장을 무릎을 부수려고 했다. 그래서 이 남편 폴 펠로시를 폭행한 40대 남성 드파페라는 사람이죠. 데이비드 드파페. 이 사람은 2020년 대선 조작 음모론을 믿는 백인 우월주의자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드파페가 운영해온 블로그에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고 히틀러를 숭배하는 동영상도 게재돼 있다. 이랬고요. 뉴욕타임즈 보도는 자 데이비드 드파페가 펠로시 의장의 집에 들어가서 펠로시를 납치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둔기로 공격할 계획이었다. 라고 했고요. 또 드파페는 검찰 조사에서 마녀이자 거짓말쟁이인 펠로시를 납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한 지난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고 말하면 놓아주고 계속 부정하면 무릎을 부러뜨려서 감금하려고 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드파페는 해머 두 개, 그리고 밧줄, 케이블 타이, 덕테이프 등이 든 가방을 지니고 있었는데 2020년 대선 조작 음모론을 신봉해왔다. 그리고 인터넷과 미디어가 유색 인종에 의해 장악돼서 반백인주의를 교묘하게 퍼뜨리고 있다는 백인 우월주의에 경도돼 있었다. 뭐 이런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특히 이제 극우다, 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팍스뉴스라든지 뉴스맥스 같은 매체에서 굉장히 많은 보도를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전해지지 않은 다른 면들이 미국의 보수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팍스에서는 이걸 politicizing insanity, 지금 정신병력이 있는 이런 사람을 정치적인 습격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게 1월 6일 사건과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론 머스크도요, 자기 트위터에다가 There's tiny possibility there might be more to this story than meets the eye. 알려진 것보다 더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는 tiny possibility, 작은 가능성 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이거 올리고 나서 엄청나게 또 메인스트림 미디어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음모론을 퍼뜨린다. 그래서 나중에 일론 머스크가 이걸 또 지우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보도했죠. 자, 낸시 펠로시 남편 공격한 사람, 이 사람은 공화당이 낸시 펠로시를 악마화하고 있는 그런 걸 따라가던 사람이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폴 펠로시 공격한 사람, 이거는 극단주의적인 보수, 극우다 라는 거예요. 극우다. 극우가 민주당 공격했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FBI가 이제 그 펠로시 공격자 데이비드 파페 집을 찾아갔더니 히피 컬렉티브로 장식되어 있는 그런 네이버후드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또 경찰이 처음에 발표를 할 때 경찰이 갔을 때 한 명이 더 있었답니다. Unknown person let police officers into Paul Pelosi's home. 문을 열어준 사람이 데이비드 파페도 아니고 폴 펠로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스맥스와 팍스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모든 경찰은 바디캠을 찍으면서 들어갑니다. 왜?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BLM 이후에 경찰이 무력으로 과잉 진압했느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바디 카메라를 차고 들어가는데 그 바디 카메라 공개를 하라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왜 이렇게 잘 아는 것처럼 보인 사람이 경찰을 맞아서 문을 열어줬는지, 그리고 그 911에 신고를 한 폴 펠로시 그 녹취가 있습니다. 녹취가 또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거기 보면 드파페의 이름까지 알고 있고 He is a friend라고 얘기를 했어요. 폴 펠로시가 He is a friend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911 녹취록에 그게 남아있어요. 데일리 메일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Nudist ex-lover of Paul Pelosi attacker is female. 이 소아성애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온갖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아닌 사람의 행동을 이걸 정치적인 걸로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랜드폴 의원, 이분도 공격을 당한 적 있죠. 갈비뼈 5대 부러진 적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민주당에서는 조롱을 했었거든요. 이런 공격 받아 마땅하다는 식으로 조롱을 했었는데, 랜드폴 의원, No one deserves to be assaulted. 누구든지 공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unlike Nancy Pelosi's daughter, Nancy Pelosi 딸이 나를 조롱을 했었지만 나는 Mr. Pelosi의 speedy recovery,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놀라운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자, 이 사람이 공격한 데이비드 파페입니다. 그런데 1월 6일에 의사당에서요, 카메라를 찍고 있던 펠로시 측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얼굴 비슷하게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진이 또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펠로시 측에서 카메라를 찍으라고 했을 때 찍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왜 얼굴이 이렇게 비슷하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January 6 카메라맨 하고 Paul's friend, Paul Pelosi가 he's my friend, he is a friend라고 했는데 같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파페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그 이웃 주민들 인터뷰를 뭐 NBC도 하고 여러 언론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웃 주민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 데이비드 파페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누디스트들이고 드러그 어뷰즈 중독자들이고 게이 커뮤니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프로 BLM이다. 데이비드 파페도 프로 BLM 같더라. 거기 프로 BLM 그런 팻말을 붙여놓고 있더라. 파라노이드고 사이코틱이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데이비드 파페나 거기 같이 있는 사람들이 공화당 지지자라고는 안 보이더라. 오히려 BLM을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 같이 보이던데 참 희한하네. 뭐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도 이 경찰 발표를 보도를 했는데 경찰이 펠로시 집에 도착을 했을 때 다른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자, 드파페가 뒤에서 창문을 깨고 들어갔다고 했는데 왜 거기 다른 사람이 있어서 문을 순순히 열어줬고 그때까지는 폭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들어가니까 경찰 앞에서 망치를 휘둘렀다. 그래서 부상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백악관 대변인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거 1월 6일 그 사건과 너무 유사하다. 덕테이프를 갖고 있었고 Where is Nancy? 라고 외치는 그 장면이 1월 6일과 너무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여러 매체도 다루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폴리스 디스패치가 있어요. 폴리스 디스패치, 폴리스 경찰이 그 집에 갔을 때 일어난 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바디 카메라 공개하지 않느냐, 그 문을 열어준 사람은 또 도대체 누구냐, 이런 거죠. 뉴욕 포스트는 이런 보도했습니다. 펠로시 공격자인 데이비드 파페는 사이코틱 홈리스 어딕트, 약 중독자였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세니티, 아까도 말했지만 인세니티, 미친 사람을 정치적인 사건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보도를 하는 겁니다. 데이비드 파페가 살고 있는 곳이 이 스쿨버스입니다. 스쿨버스 안에 살고 있어요. 오래된 버스 안에 살고 있는데 여기 팻말들 보면 뭐 BLM, 지지 그런 구호도 붙어 있고요. 또 무지개 깃발도 나부끼고 있고 그래서 이웃 주민이 민주당 지지자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펠로시 집은 예전에도 이렇게 공격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샌프란시스코 검사입니다. 검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그 문을 열어주는지, 집 문을 열어주는지는 unclear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쿨버스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니까 박스뉴스에서는 스쿨버스 좋아하는 사람 또 누구더라? 이러면서 해리스 부통령도 얘기를 합니다. 해리스가 방송에 나와서 스쿨버스, who doesn't love school bus, yellow school bus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웃던 그런 장면을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펠로시 집에 간 이 사람이 공화당 지지자라서 습격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도 공화당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폴 펠로시 습격은 공화당 배후다. 라는 거예요. 공화당 배후다. 그래서 이제 CNN이나 이런 미디어들에서도, 펠로시 공격은 공화당 극우 주의자들의 소행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드파페의 ex-girlfriend,
여자친구였던 사람이 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다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드파페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다, 지저스라고 믿고 있었다. 한동안 자기 자신이 지저스라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한 번도 직장을 가져본 적 없고 홈리스였다. 그리고 멘탈 일니스, 정신적으로 정신병자다 이 소리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생생한 증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보시면 이 표현이 아주 놀랐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이비드 파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엑스걸프렌드가 데이비드 파페는 broken child in an adult body, 성인 몸 안에 갇혀있는 깨진 아이다, 이런 거죠. 깨진 아이다 with serious mental problem, 정신적으로 문제가 너무나 많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상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인이 아닌 사람이 했던 이런 일을 가지고 정말 극단적으로 정치적인 행동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보수 언론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자, 미국의 서열 3위입니다.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 서열, 실질적인 서열 2위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미국의 의회, 하원의장 집에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쉽게 들어갔느냐. 그리고 911에 전화 걸기 전에 알람이 안 울렸다는 겁니다. 시큐리티 알람이 얼마나 잘 장치가 되어 있는 집인데 어떻게 깨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알람이 울리지 않고 경찰이 출동한 거는 폴 펠로시가 911에 전화를 하고 나서 경찰이 알고 갔다는 거죠. 어떻게 시큐리티 알람이 울리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거고, 또 911에서 왜 폴 펠로시는 이 데이비드 파페를 He is a friend, 친구라고 얘기를 했느냐라는 거고, 드파페는 왜 언더웨어를 입고 있었느냐, 그리고 폴리스 바디캠은 왜 공개를 하지 않느냐, 그리고 폴 펠로시가 다쳤다고 하는데 사진 한 장이 안 나온다. 정말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x나 Newsmax에서 이걸 다루고 있는데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